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이웃쪽에서 사당을 키고 끝난 것 같아요. 뭐 대충 이쯤 돌았던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노란색 마커는 이쪽 방향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여기 그냥 들리려고 했던 건지 그것까진 기억나지 않네요. 카카리코 마을이 좀 가까이 있는데 여기 대수원 쪽을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어차피 여기 위는 못 올라갈 거예요. 비가 와서. 일단 저기 노란 불빛 쪽으로 가고 있고요. 밤이니까 스켈레톤이라고 하나? 몬스터가 나오고 그냥 무시하고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은밀 우렁이가 보이고 있네요. 버섯인가? 버섯 먹고 계속 가고 있고요. 온 김에 올라와 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버섯이 꽤 있네요. 무시하고 옆에 산으로 올라왔고요. 정상에 코로그가 있는지만 확인하고 내려갈게요. 그냥 저기에서 바로 올 걸. 없네요. 자, 산당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밑에 몬스터들이 좀 있는 것 같고.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 케이스 발견했고, 어차피 케이스, 일렉트로 케이스는 무시하기 때문에, 여기 가시밭길 이니까 바로는 접근이 안 되네요. 이쪽에 입구 같은데, 입구로 들어갑니다. 멍청해갖고 따라오려나? 자, 로코 마의 사당에 도착했고 포인트 찍었어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올라왔다. 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옆으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 리절포스 피해서 도망왔고요. 여기 스탬프는 삭제할게요. 여기도 지금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고. 지금 어디지? 지금 낙엽이 아래에 있는데, 코로그가 있겠죠. 저기 바람으로 치우려고 했더니 칼로도 되네요. 전에는 불로 태웠었는데, 물론 여기 왔었던 적은 없고, 초반에 시작할 때, 를 말하는 겁니다. 자, 앞에 희귀 광석이 아니고 뭐지? 야광석이 있기 때문에
야광석 채집 좀 하고요. 여기 광상도 있네요. 광상도 하고, 광상이 아니라 뭐 라네드래곤이라도 나왔나? 레드래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코로그는 먹고 가죠. 바람이 외부나 했더니 역시나 용이 나타났습니다. 밖에 있겠죠 뭐. 어딨지? 아, 여기 있네요. 사당인가 보네요. 뭔가 했더니. 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어차피 미끄러질 거 한번 미끄러주고. 자,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요쪽으로 한번 갈 건데, 일단 이쪽에다가 포인트 하나 찍고 가면은 지도에서 방향이 보이기 때문에 약간 가기 편해지죠. 일렉트로 케이스 발견해서 그냥 내려왔고요. 몬스터가 있을 것 같아서 산 능선을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고요한 공주인 것 같은데. 아니네. 은밀초네요. 몬스터가 없었나? 없을 것 같진 않은데. 지금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제가 돼지를 안 잡죠. 코로그 소린데? 코로그 소리 나는데, 저기 있다. 이동하고 계셨네요. 방향 보면 이쯤에서 기다리고 잡아주면 되죠. 아, 벌써 21개나 됐어요. 나중에 무기 한 칸 더 올리면 되겠네요. 자, 진지 발견했는데 리절 보스들이 보이네요. 뒤에 있는 거는 멀어서 안 지키고 리절 보스. 아마 전기 화살 들고 있을 확률이 높아서 피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감전되면 사망이죠. 그러고 보니까 요정 몇 마리나 있죠? 3마리? 경사가 있어 보이는데 못 내려가나요? 여기 사탕 챌린지 있나봐요. 있는 녀석이었고 큰 맥스 순무 하나 얻었습니다. 뭔가 빛난 것 같은데.
일단 가운데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당이 없나? 귀찮결 녀석인데 어차피 지금 비가 오니까 하늘에 떠있기만 하네요. 아하, 사당 포인트는 여기네요. 이쪽인데 아직 불이 안 켜져 있어요.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라서. 이 아저씨는 사진이 안 찍히는구나. 바람이 일로 불고 있는 걸 보니까 바람 타고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막혀 있는데 떨어졌고요. 아무래도 바람 가는 길을 뚫어주는 미션인 것 같아요. 여기도 막혔네. 중앙 쪽으로 넘어갑니다. 개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있다. 못 먹었어? 바이크래셔 부러졌네요. 그럼 뭐 가시보코 배트를 언제 얻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도 있지만 얘 사진 안 찍었을 것 같거든요. 배드. 사진 좀 찍겠습니다. 도감을 열심히 보고 있는 중이라. 일단 올라가 보죠. 리절포스인가? 그냥 바닷바닷가. 오른쪽에 코르그 링이 있는데 도전. 들어갔다. 성공했습니다. 지금 바닥을 보니까 저 앞에 또 길이 막혀 있네요. 저기도 뚫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라. 뚫어줄게요. 여기만 뚫으면 되나? 지금 중앙 쪽으로 바람이 모이는 구조인데, 여기 앞에도 지금 구멍이 막혀 있네요. 저기 닿으려나? 안될것 같으니까 폭탄 화살 하나 쓰죠.
세 군데에 바람을 모아 가운데로 보내주는 구조. 앞에 사당까지 페러세일 타고 날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활성화가 됐는데 그 이상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이쪽이 지금 제일 높은 데니까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여긴가? 성공인 것 같아요. 사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웅장하죠? 프로콘이 미친 듯이 진동을 내고 있습니다. 시오타의 사당 포인트 찍었고요. 요렇게 돌아가려니까 이 길로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사당도 없고는 아니죠. 지금 열었으니까 올라가 보겠습니다. 뭐 계속 반짝거리는데 하이라이 버섯. 이건 철돌인데. 철돌이 아니네요. 착각했나 봐요. 돌이 토콜로 떨어지. 자,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